대수기하에서 가장 출발점이 되는 정리가 이제 배주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배주 정리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1687년 뉴턴의 프린키피아의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배주 정리라는 게요? 네. 네. 프린키피아에서 뉴턴이 뭐라고 했냐면요. M차 평면곡선과 N차 평면곡선은 MN계의 점에서 만난다. 2차 곡선과 2차 곡선은 4개의 점에서 만난다. 1차 곡선과 3차 곡선은 3개의 점에서 만난다. 뭐 네. 이런 거죠. 원은 2차 곡선이잖아요. 네. 아까 제곱으로. 네. 그다음에 직선은 1차잖아요. 네. 두 개는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은 2차, 2차, 2. 그다음에 이거는 선은 1차, 1. 그러니까 MN은 2 곱하기 1, 두 점. 네. 만나는 점이 몇 점에서 만나나를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배주 정리예요. 네. 배주 정리인데 뉴턴은 안타깝게도 증명은 안 하셨고요. 네. 최초의 증명은 1779년에 가서 프랑스 수학자 배주라는 분이 해서 내용 자체는 프린키피아에 나왔지만 이름은 맞습니다. 배주 정리라고 붙었다는 말씀이죠.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대수기하학입니다.